성경에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85세를 떨기 나무 불꽃 잎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또 아들 이삭을 번제드리려는데 이제 하나님의 갑자기 그것을 막으신 모습. 성경이 여러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모습이 많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뭐 밋밋한 것 같지만 상당히 우리에게는 깊은 감동을 주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두 제자는 엠마오로 무슨 사명을 받아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피하러 가는 길이었기도 할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제자들이 다 너무 두려움 속에 이제 물러가고, 또두 제자는 정확히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한 10k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좀더 걸어갈 수 있을 거리인데, 이 제자들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낙담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지 못한 미안함과 또 예수님의 기대를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그냥 허망한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갖는 상실감, 주님을 배반한 것 같은 배반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 속에 눌려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24장 15절에 보면 둘이 가면 이야기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이제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과 2시간여 동안 이런저런 대화와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구약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다 말씀해 주시는 이 장면, 이 모습들은 너무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격 있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되면 자격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상심하고 또 주님을 배반까지 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2시간여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마음을 차가운 마음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점점 바꿔주시며 마치 친구처럼 다정한 친구가 같이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가듯이, 누가 복음 24장 엠마오의 제자가 갈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건 없지만 너무나 따뜻한 이야기거든요. 자격이 없는데도 찾아오셔서 친구처럼 대하시고 깊은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 자신 앞에 부끄러워 속상하고 또 이런저런 일에 낙심하고 지치고,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기독교고, 세상 앞에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엠마오 이야기는, 제자들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누가 요한복음 15장에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친구는 아무리 세상이 뭐라 그래도 또 세상에 중한 죄를 져도 친구는 친구고 친구 편이 되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격도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시는 이 2시간여의 모습,
이건 어떻게 보면 뭐 겉으로는 뭐 무슨 뚜렷한 사건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조용한 가운데 걸어가며 소곤소곤 내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는 이 두 시간여의 모습, 저는 성경에서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우리에게 감동스럽고 이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장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군요. 이 이야기는 결국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은 내게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고 나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내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제자들의 이야기고 그게 내 이야기거든요. 내일 아침도 출근할 때 여러 가지로 무거운 마음, 힘든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된 마음, 외로운 마음으로 출근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곁에 찾아오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성도님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뭐가 그렇게 속상해, 그게 너무 불안해, 그래 나한테 다 맡겨야지, 그런 그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것은 뭐 출근길이든 퇴근길이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때로 상당히 마음이 힘들고 속상할 때 주님은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17절에도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묻죠. 지금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힘들어?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고 나도 계획이 있고. 19절에도 주님은 무슨 일이냐? 이런저런 걸 물으시면서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십계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구체적인 우리와의 관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뭐 잘못하고 또 주님 앞에 미안할 때 상당히 송구스러워서 그때는 주님도 날 싫어하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 곁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허전할 때,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앞길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미래가 어두워지고 불안과 상실감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 기독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때이다. 그게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여기 불어 성경에서는 가까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가까이 이르러. 그들은 주님을 초청할 마음도 못했죠. 부끄러우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 가까이 오시고 그들과 야단쳐서 보내는 게 아니라 동행하시는 주님. 두 시간여 동안 정말 그 다른 책망 없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들이 잘못된 그 잘 소홀히 했던 하나님의 말씀, 놓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동행하시는 주님,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에게 주님은 가까이 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뭐 마스크 썼다고 그 아멘 좀 크게 해도 괜찮아요. 가까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물어보시고 괜찮냐고, 힘드냐고, 속상하냐고, 불안하냐고 그러면서 주님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사실 그렇게 주님이 앉아서 한 30분 얘기하다 가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 갈 때까지 2시간 안에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마음을 나누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낄 때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것도 흔치 않다. 너무 귀한 본문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차가운 마음이 되죠. 왜냐하면 십자가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차가워지고 미래가 완전 없어진 것 같이 되어졌고 삶의 의욕과 생기와 모든 게 다 상실된 채 그들이 걸어갈 때 이제 주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한 것처럼 5절, 6절, 7절 결국은 이제 제자들의 문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주님이 복음서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귀로 안 듣고 그래서 주님은 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26절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연결시켜 갖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풀어주시고 해석을 해주셨죠. 이제 뭐 여러분에게는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겠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이제 구역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왜 구역학 교수를 됐냐? 원래 신약학 교수가 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신약을 MA를 했는데 신약을 하다 보니 이게 신약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구약을 잘 알아야 신약을 잘 더 이해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공부를 다시 구약학 쪽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구약학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과 비슷한 거죠.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다가 시장은 신약학 교수가 되기를 원했으나 이제 구약학 교수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나온 신학교는 아니지만 미국의 달라스라는 신학교는 이제 거기 말씀을 이제 상당히 강조하는 학교인데 구약 그 커리큘럼 중에 과목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구약과 요한복음, 구약과 마태복음. 그게 이제 중요한 것들이죠. 구약과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모르면서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저도 그런 쪽으로 사실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아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다 잊어버려서 이제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이 구약은 다 필요 없고 신약만 있으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이렇게 그것을 이제 연결시켜 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27절에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정말 제자들이 놓치지 않도록 섬세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이것을 연결시켜가며 이제 말씀으로 이제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도 있는 대로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차가운 마음에서 뜨거워지는 것은 이제 말씀을 풀어주실 때 하나하나 연결해 주시고 그것을 해석해 주시고 설명하실 때 이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볼 때 이제 중세가 암흑 시대다. 이제 그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 자유주의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한 거죠. 어떻게 보면 중세는 어떻게 보면 계시 시대죠. 계시가 이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김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르네상스와 문예 부흥 인라이트먼트로 들어가면서 인간은 완전 이제 이성 중심으로 전환을 하죠. 성경이라는 건 믿을 수 없다. 성경을 권위를 부정하고 이성만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물론 착각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원하는 이제 뭐 칸트나 그들의 마음이었지 뭐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이제 이성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게 뭐 1, 2차 세계 대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국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이성은 인간에게 너무나 귀하고 인류 문명의 발달을 여기까지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했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이제 이성으로만 살 때는 우리가 마음이 차가워지는 게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이성으로 모든 걸 숫자로 평가하고 경쟁하고 비평하고 문제 하나 더 맞으면 합격, 투표에서 200표 많으면 국회의원, 뭐 이런 이 이성적인 세상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은 참 차가워질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제가 어저께에도 그 팬텀 싱어스인가 그 재방송을 좀 봤는데 워낙 유럽에서 성악을 하던 분들, 뭐 미국에서도 천재처럼 먹고 그런 분들이 그 두 사람씩 붙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점수로. 근데 한 사람은 534점인가 뭐 1점 차로 지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세상 참 뭐 그거야 또 그럴 수 있다고 그러죠. 뭐 국회의원도 뭐 몇백 표 차이로 떨어지기도 하고 사실 뭐 정권도 그렇죠. 표는 뭐 별 차이 없는데 국회의원은 배나 가지갔으니까. 하여간 이 이성 중심의 세상은 제가 볼 때는 그 팬텀 싱어 그 나온 사람들이 다 실력이 비슷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전문가가 아니고 무식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걸 뭐 인위적으로 음악을 점수를 매겨갖고 그것도 1점 차로 붙이고 떨어뜨리고 그 떨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차가워질까요? 전 그 부분의 마음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58점을 여러 번 맞아봐갖고 40점이면 내가 아무 말 안 하겠는데 정말 이 교수님을 내가 만나갖고 한번 좀 어떻게 해봐야겠다. 58점은 무슨 의도로 줬냐. 60점만 맞아도 이제 재수강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이성 중심의 세상은 그냥 여길 가도 마음을 차갑게 하고 저길 가도 등수 때문에 떨어뜨리고 뭐하고 뭐 더 성과급 주고 뭐하고 모든 게 다 이성으로 돼 있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 차갑고 주님은 사람이 이성만으로는 안 된다. 또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은 계시거든요. 말씀으로 볼 줄 알아야 이 차가운 마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거든요. 이성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건 너무 참혹하고 예수님에게 너무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버렸은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면 뭐 더 이상 무슨 미래가 있겠고 끝이고 안타깝고 너무 애통하죠. 그러나 그 말씀으로 보면 계시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죄를 위하여 희생하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을 받은 건 신앙생활하면서 이성으로 차갑지만 계시로 볼 땐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이성적으로 보면 내가 팔자가 센가 봐지만 계시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도 주신다고 고난도 주시니까 이 양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죠. 로마서 28장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계시 차원의 인생 그냥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이성으로 보면 끝이죠. 그러나 말씀의 차원 계시의 차원으로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성숙도 해지고 하나님은 또 아픈 만큼 더 좋은 것도 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말씀을 풀어 뜨겁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이라는 거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성도 활용해서 좋은 것들 많이 만들어야 또 이런 인류를 위해 일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 이성적으로만 살다가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 마음이 차가워질 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이제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에는 자기를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를 위로할 줄 모르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너무 마음을 차갑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게 그분이 신앙 기독교인도 아닌 것 같고 신앙적으로 한 얘기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상담하다 보니 정말 뭐 그
다들 가슴이 차가워지면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냥 살면 병 걸리고 쓰러지고 나고자 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 아,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이 갔어요. 맞다. 너는 누구가 이 현대사회에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겠느냐. 근데 그럼 어떻게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가? 가족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부부도 속마음을 다 알 수가 없고 지금 무슨 생각하고 어떤 감정으로 힘들어하는지 그 부부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얼핏만 아는 거죠. 결국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뜨겁게 해야 되는데 길이 어딨냐? 그럼 뭐 술이죠. 보통 사람들은 뭐 마약이든 뭐 스포츠든 뭐 음악도 들어가고 이번에 그 이태리에는 3월 달에 세계적인 포르노 회사에서 이태리 백성 국민들에게 다 한 달 동안 포르노를 공짜로 보여주는 그걸 해줬대요. 외로우니까 아, 보시고 참 그건 뭐 3월 달만 보라는 얘기겠어요. 그 3월 달 보니까 또 중독이 돼서 4월 달은 이제 돈 내고 보라는 얘기겠죠. 저는 와 정말 사람들 생각이 이제 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은 포르노 세계적인 아주 가장 그 큰 회사래요. 뭐 돈이겠죠. 돈도 더 벌고 뭐 이런저런 참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진짜 배려하는 것이 없죠. 그러나 오직 주님만 이런 제자 자격 없고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의 그런 십자가의 의미도 모른 채 십자가 앞에 끝났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가는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두 시간여 걸어가시면서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게 메시아의 십자가랑은 이렇게 연결되고 일일이 자세히 대충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 연결점을 메워주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설명해주면서 이해하고 납득하고 깨닫고 감동받으면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주님. 이게 엠마오 제자 두 시간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이 어디 이보다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늘 찾아오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오세요 그러면 주님 금방 오셔서 내 마음을 달래주시고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니 그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허향저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에게 늘 그런 축복이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뭐냐 이렇게 믿어야 되고 뭐 물론 믿사오니도 중요하고 기독교에서 올바른 삶, 의로운 삶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독교에서 제일 핵심은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순종이 잘 되는 거죠. 순종부터 하라 그래서 순종할 사람은 다 형식적인 순종이 되기가 쉽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독교에서 진짜 힘써야 될 일은 뭐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해석하면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헌신되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역사가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마음을 뜨겁지 않은데 그저 뭐 주님 앞에 이것저것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고 뜨거워질 때 여러 가지 좋은 생각과 상상력과 뭐 이런 창의력도 뿐만 아니라 요즘은 AI 시대에는 여러분 지식과 축적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은 다 치면 나옵니다. 구글을 치든 뭘 치든 그러면 AI하고 지식 싸움에서는 안 되죠. 지식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결국은 지식은 다 알아요. 우리는 그 지식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선용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그것도 창의력을 갖고 지식을 잘 활용하는 거죠. 요 앞으로 저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정말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리더거든요. 그 직분이 리더가 아니고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뭐 장관을 하든 대통령을 하든 뭘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는 뭐 영적 교회든 어디든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뜨거운 사람이 리더가 된다.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런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도 말씀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안 되는 거, 그러지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위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중요한 것은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가는 촌에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목적지에 왔는데 해는 지고 주님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했다. 그것은 제스처가 아니라 진짜 더 가려고 했다는 거죠. 갈 수 있죠. 근데 제자들은 아직 이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이분이 가신다니까 가나보다 할 수 있죠. 그런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나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우리 신앙의 또 하나의 모습인데 우리의 마음의 뜨거워짐에는 그 졸업이 없죠. 더 날이 갈수록 뜨거워질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더 뜨거워질 텐데 아직은 모르고 그런데 28절에 주님은 그냥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직 누군지 모르는데 주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즉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좀 이제 좀 뭐 좀 알았다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영적인 자만심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거든요. 내가 체험할 만큼 했다. 내가 헌신할 만큼 했다. 알 만큼 안다. 내가 교회를 도대체 몇십 년을 다녔냐. 뭐 이러면서 우리가 나는 스스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 것으로 착각하는 게 인간이거든. 제자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럼 가시려고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지 않고 주님을 붙잡았다는 거죠.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라. 이 강권이라는 말은 성경에 이제 똑같은 말은 두 번 쓰여져 있는데 언제 쓰여졌냐면 루디아가 그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어요.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정말 바울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지금 마음이 그냥 확 열리고 정말 시원해지고 진리가 내 속으로 들어오니까 루디아가 기쁨이 넘쳤어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바울이 다른 데로 있던 데로 가려고 할 때 이 루디아가 바울을 강권했다. 이 강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강한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힘으로 억압하는 거죠. 꼼짝 못하게. 막 힘을 탁 해서 붙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똑같아요. 유하라는 것도. 이 바울은 정말 내가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 교제하면서 더 말씀도 듣고 그래야지 이분이 가신다고 그냥 보내는 게 이게 뭐 나에게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붙잡아 바울을 결국 집에 모시고 간 것처럼 이 제자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이 엠마오 길을 가면서 정말 너무 그 귀한 말씀의 깨달음의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신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안 된다. 이분하고 더 교제하고 이분으로부터 더 말씀을 들어야겠다고 주님을 강권하여 붙잡아서 같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 이제 식사를 유할 수 있는 곳에 물론 주님이 그날 밤 같이 주무시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28절처럼 우리를 시험하세요. 좋은 걸 주시고 더 사모하나 보자. 우리가 더 사모하기를 바라시거든요. 주님은 항상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더 주시는 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붙잡지 않았으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 냉정하십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그 주님이라고 강제로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28절에 가시려고 하시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죠. 제자들을
이들이 나를 붙잡아야 될 텐데 이들이 뭐 좀 은혜 받았다고 된 것처럼 여기고 그냥 가라 그러면 안 될 텐데 주님의 이중적인 마음이죠. 겉으로는 가신다고 걸어가시면서 속으로는 제자들이 나를 붙잡아야 될 텐데 이들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야 될 텐데 나를 붙잡아라 붙잡아라 하면서 겉으로는 저쪽으로 저쪽으로 걸어가시는 이 주님의 그런 이중성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신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은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이만큼 은혜 줬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인간은 뭐 그 본질이 죗덩어리고 짐승보다 못한 게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승은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만 죽이죠. 그러나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뭐 600만도 죽여도 까딱 안 하는 게 그 우리 인간의 이것은 뭐 저는 어떤 면에서 짐승은 좀 그래도 난 차원의 존재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에게는 은혜가 끝이 없거든요. 받아야 될 은혜가 뭐 평생 교회 다녔다고 졸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냥 그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뭐 짐승만도 못한 마음일 때가 많죠. 이기적인.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끝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28절하고 29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모할 때 주시지 입을 더 크게 벌릴 때 주시지 이러면 새가 그 어린 새끼들 놔놓고 절대 다 주지 않더라고요.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만 그걸 주지 저 옆에서 힘들다고 자리 뺏겼다고 투덜대면서 앉아있는 새끼에게는 먹을 거 안 주더라고요. 어쨌든 주님은 이 제자들이 좀 더 워낙 말씀 부족, 은혜 부족으로 다 실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깨닫게 했는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정말 이 귀한 은혜 주시는 분을 더 붙잡고 더 사모하기를 바라면서 이런 28절의 시험을 했는데 제자들이 합격을 한 거죠. 강건하며. 너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신 거죠. 그만 가시면 안 된다고 더 좀 그 말씀해 주시라고 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받아야 되겠는데 더 우리에게 얘기해 달라고 막 강하게 붙잡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그때 비로소 마지막 밤에 했던 성찬을 다시 한 거예요. 떡과 잔을 떼어주니까 그때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데 이제야 그 떡과 잔을 떼면서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 거죠. 만약 29절이 없었다면 이게 없었던 거죠. 그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강건하는 만큼 그들이 결국 받은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강건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33절에 보면 그 밤에 잠을 안 자고 곧 그 시로 일어나 마음이 더 뜨거워진 거예요. 그 엠마오 길을 걸 때보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자마자 이 잠잘 때가 아니구나. 33절 곧 일어나 갖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불타는 가슴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러면 가슴이 뜨거워지면 일을 하지 말라 그래도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의 일을. 그것이 뭐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일이든 아내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 모양점으로 어려운 일도 많지만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 때문에 불타오른다면 뜨거워진다면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디로 주님이 보내시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가는 속에 큰 이적들도 나타날 수 있고 영광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33절이 되는 거죠. 지금은 밥 먹을 때도 아니고 빨리 일어날 때에서 가서 일을 전해야 된다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참 예수님 앞에 부끄러울 때 예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을 때 너무 창피하고
너무 또 낙심하고 상심할 때 우리는 난 자격이 없을 거야 그러지 마시고 이제 그럴 때가 예수님이 제일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때라는 것을 15절 16절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가슴 차가워지는 시대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할 것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속으로 늘 자꾸만 들어가세요. 말씀 외에 가슴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잘 찾아보세요. 세 번째, 내가 은혜 받았다고 알만 하면 됐다가 아니라 주님을 강권하여 붙잡아 같이 다시 더 시간을 가질 때 이제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 신앙을 강권하는 신앙이 돼야 돼. 주님 뭐 때가 되면 오시겠지 그런 도통한 것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강권해야 오십니다. 이한 날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 한 날도 내 곁을 떠나지 마소서. 주님 힘들 때마다 내 마음에 꼭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자꾸만 강권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그게 강권하는 거나 같거든요. 다윗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 이유는 시편을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 이 시대를 사랑하며 시편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 생활은 문제가 있는 믿음 생활입니다. 시편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들어오기를 그 초청에 대한 강권함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부터 그저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루 종일 항상 주님만 그 생각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강권하는 신앙의 모델이 다윗이에요. 그러면 그 시편을 보면서 내가 정말 다윗과 같은 이렇게 주님을 향한 초청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겠구나.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 한 주간도 물론 주님 우리가 외로울 때 찾아오신다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외로울 때도 주님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 때 주님 빨리 오셔서 제 마음을 만져달라고 자꾸 주님을 자꾸 초청하는 거죠. 그게 강권하시다시피 이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고.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이 감정 시대에 감정을 내 인간의 힘으로 받아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주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고 말씀으로 하실 수 있고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귀한 모습이 한 주간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나는 영광의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